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제이 혜윤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신분당선의 네오트랭스라는 건물인데요. 여기 선정이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임명장을 받고, 그리고 활동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기간에 저를 포함한 이제 9명의 BJ인가? 9명의 BJ분들이 신분당선 탐방 BJ로 활동을 할 거예요. 그 기간에. 지금 이제 8층이어서 이제 임명장을 받기 전이고요. 아직 못 오신 BJ분들이 오시면 사장님 오셨어요. 신분당선 사장님이시래요. 네, 저희 그러면 임명식. 임명식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분당선 우수성 홍보위 임시 제보를 위해 신분당선 전담 BJ 임명식 사회를 만든 에어트랜스 홍보팀 윤호용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명식에 앞서 식수 남님이 참석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이끌어가는 네오트랜스 8층에 지금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식적으로 임명식 받기 전 이제 영상도 좀 보고 들어가고 제 전담팀들과 운영부와 안전팀들과 경영진과 빠르게 소통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신 참석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50만 명인 DJ 희예훈님. 안녕하세요. 희호님은 뮤직 앨범까지 발매한 것으로 스포츠, 게임, 중계, 여행과 같이 일상중심의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소개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각종 콘텐츠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각자 아이템들이 틀리고 다 그래서 이것들이 맞으면 또 저희 신분당선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등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아까 우리 여기서 봤겠지만 저희 신분당선이 국내에서 90km, 초속 90km로 가장 빠른 지하철입니다. 정자에서 강남까지 16분대에 들어갑니다. 엄청 빠르죠?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들 타보셨죠? 네. 다음은 BJ 희훈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BJ 희용 이하 내용 받습니다. 임명장을 받았고요. 지금 임명장을 보세요. 임명장이에요, 여러분들. 잘 나왔죠? 똑같죠? 똑같지? 지금 이거 방송하는 거예요? 네. 네. 저기 얼굴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방송에 나왔다고? 그거 아직 듣기 좀 저희 관제실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차, 전력, 설비. 첫 번째 파트로는 이제 열차 관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보시면 안 되니까 아니 여기는 네. 촬영이 안 된대. 나만 보고 어떤지 알려줄게. 와, 여기에 사람 분이 이렇게 세 분이서 있는데 CCTV 같이 다 이렇게 막 지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비로시 시간이가 한개 열차가 8분식으로 운행. 8분식으로 운행하고 있고 사라케 분이 지금 승강장. 수시로 이거를 계속 보나 봐. 여기서 직원분들이 저기 열차 안도 보여. 열차 안도 노란색 다 보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라.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차내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관제에서 이게 상황이 발생을 하면 관제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조치를 하겠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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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막 만지시는데 움직여.
아까 나 지하철에서 뭐 했지? 얼짓 안 했지 얘들아? 하나 둘 셋. 또 찍는 건 또 찍을 것 같지 얘들아 근데.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겠습니다. 어디 이동하재. 이동한대. 근데 난 이렇게 BJ 분들 많은 자리는 있어 봤지만 이렇게 방송을 다 같이 이렇게 키는 건 처음이야. BJ 분들. 분당을 타고 한 뭐 여덟 정거장. 길어봐야 한 8정거장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일단 가는 건가 봐. 헐 살짝 힘들겠다 이거. 어떻게 저리 잡지? 이렇게 할까? 아니 시민분들이 계셔서 일반인 멋있다 지하철 노선도가. 여기 아주 너무 지하철 트랙이 다 왔다. 안녕히 가네. 6점이라고. 보안실 여기서 뭐 하나 봐. 보안실 들어가나 봐. 강교 차량 기지? 차량 기지? 여기 들어가나 봐. 신분당선 차량 기지. 여기 들어가나 봐 얘들아. 이쪽이 주공장이래 얘들아. 공장. 어이. 네, 먼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희 오늘 차량 내부나 차량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박재현 과장님이십니다. 열차가 무료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열차의 생태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들렸을 때 관제색 차 같은 경우에 열차 침범적으로 제거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열차가 어떤 컨디션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느냐, 어떤 고장이 발생했느냐, 이게 운행을 계속 할 수 있겠냐, 아니면 다른 걸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 없는데요. 열차로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타나 봐.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해서 타는 거야? 배신자인데? 이게 아까 전에 그 박스 안에 있던 부분인가? 어? 조정하는 거. 그 무인 운전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는 기관사가 투입돼서 언제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 설비가 양 끝단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계셨을 때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안전요원이라고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차 내에 한 명 탑승해서 운행 중에 있어요. 열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호차마다 CCTV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인터폰이 양당 4개씩 양단 4개면 양쪽에서 4개씩? 끝에 갖고 네. 4개. 대각선으로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는 양쪽 끝에 하나씩 설치돼가지고 객실에 온도가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차하고 좀 다른 점이 뒤에 문이 하나가 더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기존에 그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그 전동차들의 특징이 여기 앞이 막혀가지고 여기 기관사가 앉아서 운전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 휠체어를 탔을 경우에는 이 터널 내에서 출입문이 열렸다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을 때는 이쪽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선 열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멋있게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와. 중간 시간이 버퍼링 뜨면 안 되는데. 우와. 이게 우와. 평상시에는
이쪽에 그 버튼을 이게 깨고 버튼을 누르면은 그 무전 그 무전 통화로 강제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전요원이 한 명 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무전을 날려서 열차를 관제해서 열어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걸 작동 상태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검수 모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오와. 오, 깜짝이야. 오~ 내리면 되나요? 와. 처음 보지 얘들아. 지하철에서 신분당선의 용인가봐. 매력이자. 오, 우와, 우와, 우와. 내려갈 수 있도록. 우와. 튼튼한가요? 여기서 이게 너무 모자 쓰고 때 안 타게 내려갈게요. 아, 아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내려볼까? 때 안 타게 저 양말로 갔다. 미끄러운 거 아니야? 오. 여기. 아 센스 있다. 저기서 맨발로. 저 뭔가 미끄러울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은 있어. 탔어. 타고 내려와 봤어. 이거 어디로 갈게요? 네. 오. 오. 야 신분당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상 탈출하고. 오 들켜. 이걸 오 개선했나 봐. 그럼 여기는 지금 25,000원. 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와 이제 끝났다 얘들아. 지금 5시야? 5시 끝난다고 했는데? 몇 시? 말고 났어요.